내일 IAEA 한국 사무총장이 한국에 온다죠? 네,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일본 변호사, 변호인 노릇을 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IAEA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총장이라는 자는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될 것이다. 온디오 빌라도처럼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될 것이다.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놔놓고,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놔놓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었던 가증스러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가 바로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지금 IAEA 사무총장, IAEA가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핵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전모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분명합니다. 물론 태평양 11개국의 태평양 도서국과 섬나라들의 입장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그 나라들은 국력이 약한 나라들이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매우 약한 나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크고 일본과의 특수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향후 결정에 결정적인 키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파라마짜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IAEA가 이 2년 동안 했던 것은 방류 외에 다른 처리 방법, 뭐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법, 시멘트로 개는 방법, 그 다음에 물탱크로 저장하는 방법, 저장 보관하는 방법, 이런 것은, 아, 또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네요. 지금 계속 이 팩트가 확인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지난 2년 동안 IAEA가 검토했던 것은 오로지 일본이 원하고 있던 가장 싼 처리 방법이었던 해양 방류라는 스펙에 맞춰서 연구만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별도의 저장 용기에다가 탱크, 물탱크에다가 보관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법, 시멘트로 개해가지고 고체화시켜서 연구 처리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들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오로지 방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방류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바다에 덜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본에서 오염수를 정화, 흡착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빼나가고 흡착해가지고 최소 환도로 오염도를 낮추는 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연구 검토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류에서 원하고 있는, 또 IAEA와 국제사회의 협약이었던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산되는 냉각수의 원자로의 냉각수의 해양 방류는 불가피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고 있지만, 핵발전소에서의 나오는 폐기물이나 핵발전소의 폭파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핵폐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1993년도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소련이 핵폐기물을 마구 해양 동해에다가 폐기하는 것을 본 일본이 국제사회에다가 호소해서 만들어낸 협약이 런던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IAEA는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모든 처리 방법은 연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양 방류를 했을 때 이 처리된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이 물이 해양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만 갖고 검토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서 세계인들이, 아, IAEA가 국제기구 맞나? 그 순간만큼은 일본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용역기관화 된 것은 아닌가 라는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이 당사국이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일어났던 핵오염 사건을 인류 모두가 사용하는 바다에다가 그 오염을 방류하겠다는, 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일본 국민들이 지금 반대 여론이 계속 치솟고 있다는 사실. 한국이 동의해 주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방류하지 마라, 다른 처리 방법도 있는데 몇 조만 더 쓰면 되는데 라는 국민, 일본 국민 여론들이 지금 반대 여론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시다라고 하는 자가, 기시다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기시다가 함부로 방류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려왔듯이 기시다가 무슨 똥배짱으로 방류 결정을 할 것인가? 프랑스 24의 영어판 방송에서 사회자가 전문가한테 한국 대통령은 뭐라더냐. 이미 이 사안이 한국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여기서 한국이 맥없이 일본의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은 일본과 공범이 되는 셈이 됩니다.
보면소리님 어서 오십시오.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 핵발전에서 불가피하게 핵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오염된 냉각수구의 해양 방류는 국제사회가 상호 양해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 과정에서 나온 핵폐기물, 거기에는 고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저준위 폐기물 이런 것들은 바다에 투기를 절대 못하게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중준위, 고준위, 저준위 폐기물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냉각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거든요. 국제사회는 핵발전 사고로 인해서, 핵발전소의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인재이든 천재이든지 간에 사건 초반기에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것은 불가항력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2011년, 12년 당시에 전혀 처리를 못하고 방류, 불가피하게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일본이 채집을 하기 시작한 133만 톤의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고 일본이 통제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땅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깨끗하게 정화를 했으니 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한국이, 프랑스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크라이나가 바다에다가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일본의 통제하에 둬서 일본 육상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화해서 냉각수 정도로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발광을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 결코 내보낼 수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핵폐수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냉각수에 오염된 냉각수가 아니라 핵폐수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한국 땅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